자, 잘 쉬셨죠? 네, 식사 잘 하셨고요. 이전 등기 보도록 하죠. 140페이지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주체가 바뀌게 되면 이전 등기 하게 되는데 종료는 밑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부터 보겠습니다. 소유권 일부라는 것은 그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단독 소유로 있다가 갑과 을의 공유로 넘어가는 경우를 소유권 일부 이전으로 합니다. 단독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가 지분을 넘길 때가 이제 소유권 일부인데 단독의 공유로 넘어가는 것을 소유권 일부이전이라고 부르고 이 소유권 일부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분이에요. 지분 넘어갈 때가 소유권 일부이전이니까 지분도 한 지분 나옵니다.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신청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요즘은 딱 나와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공유자 간의 특약을 맺으면서 우리 공유물 쪼개지 맙시다 라고 해서 특약이 있는 경우는 특약만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한 지음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요거랑 구별할 내용이 소유권 일부는 이전등기 할 수 있는데 그럼 부동산 측정 일부는 이전등기 할 수 있을까? 아까 방한칸은 세줄 수 있어도 이전등기 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한 번 더 써먹을 테니까 기억 좀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의의가 단독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건 이미 등기된 공유물의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을 소유권 일부전이라는 말 사용을 할 것이며 신청 정보에 기재할 사항은 지분을 적게 되어 있고 공유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 불분할 특약만 적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진정 명예복 등기인데 진정 명예복 등기라는 것은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들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소유권을 2순위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끝난 경우에 다 끝난 상태에서 이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 즉 무효가 되는 경우는 등기도 무효라고 배웠어요? 유효라고 배웠어요?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무효라고 배웠죠? 매매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에게 복귀했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진정한 주인은 누가 진정한 주인이에요? 갑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럼 소유권은 돌아갔지만 문제는 갑이 등기를 찾아와야 돼요. 갑이 등기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 원칙은 무효 등기는 말소하는 게 원칙이니까 말소 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찾아갈 수도 있고 얘를 지워도 갑이 되겠지만 지우지 않고 다시 을로부터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할 수도 있다가 대법원 판례인데 갑이 진정한 주인인가요? 예, 그럼 진정한 주인이 등기 다른 말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등기 실행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였기 때문에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로만 붙게 된 것인데 말소해도 갑이 되겠지만 말소하지 않고 1, 2, 3순위로 다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할 수도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요 등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요 등기할 때는 갑이 등기를 취득하니까 권리자 입장이고 을이 등기 의무자 입장이 되어서 등기 신청은 공동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을 둘이 하면 좋은데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때는 권리자인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원칙은 공동이되 판결은 단독도 가능하고 갑이 등기할 게 있는데 갑이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갑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으므로 원칙은 공동의 원칙이 돼 단독도 가능하고 상속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인 반면 원칙은 공동대로 갈 경우에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됐어요?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취득하는 자 갑 넘겨주는 자 을이니까 을이 그러면 을의 등기표 정보를 내야 할 것이냐 인감을 낼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배운 대로 채워놓으시면 돼요.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라.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내라고 배웠었지요? 그럼 소유권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됐나요? 네. 그러면 등기별 정보 내고 인감도 다 내야 돼요. 이 인감은 매도용일까? 매도용일 필요 없을까? 매도용일 필요? 있다 없다? 빨리 하나 둘 셋 없다. 이렇게 하면 너무 티가 날려요. 이렇게 하려면 진짜 없다요. 자, 매매할 경우 매도용이잖아요. 그럼 지금 매매가 원인이 아니라 진정
명회복이 원인이니까 일반인과는 내가 상관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신청할 모양새인데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그 밑에 신청정보 기록사항하고 첨부정보 거기만 잡으시면 돼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고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 원인이 되더라.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 적긴 적었지만 실제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원인이 없어요.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가백에서 을에게 소유권 넘길 당시 매매계약을 통해 넘겼죠. 원인이 매매였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래요. 매매계약 효과가 없다. 그럼 다시 소유권을 갑이 찾아오기 위해서 둘이 계약을 또 체결한 게 있어요? 실제로는 없으니까 실제로 등기 원인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까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일자를 기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등기 원인에 받아야 할 토지거래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인 다 받을 필요 없다가 됩니다. 이게 다 필요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실제로 없다 보니까 날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등기 원인이 없어 등기 원인 정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또 등기 원인에 받아야 할 토지거래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인 다 받을 필요 없는데 허가 언제 받으시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이 원인일 때 원인 자체가 없잖아요. 안 받아도 그만이고 법률행위가 원인일 때 원인 없죠. 받을 필요 없고 여기는 계약이 원인일 때 없으면 다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잡아내려고 그러면은 이걸 하셔야 돼요. 원인이 실제로 없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은 등기 원인 정보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받은 경우는 이때만큼만은 판결문이 등기 원인 정보로 바뀌는 게 하나의 예외 규정인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등기 원인 모르 기재했대요. 진정 명의복 적긴 적었지만 실제로 원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 일자도 없고 원인에 받아야 할 토지거래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인 다 받을 필요 없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주로 상속 등기라고 불러요. 상속받은 경우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까 공동 신청할까? 단독 신청하겠죠.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전원이 전원명의가 원칙이지만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전원명의 등기할 수 있나요? 지금만 등기할 수는 없죠. 근데 상속등기 신청할 등기 원인은 말 그대로 상속 원인 일자는 상속 개시를 적게 되면 되겠네요. 상속 개시일 피상속 사망일자 근데 이게 상속등기할 때 기본 포맷인데 이걸 내게 되면 틀릴 사람이 있느냐요. 아무도 안 틀리겠죠. 내는 건 그 밑에 등기 원인 일자 물어봐요. 등기 원인 일자 보니까 원칙은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 개시일을 적어라. 협의분할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단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한 후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협의분할일을 등기 원인 일자로 기재하여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찾았어요? 네, 이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풀어보자고요.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에 시험 여길 걸지 지금 이제 여길 안 걸어요. 이건 맞는 말만 나올 뿐이지 답은 안 됩니다. 협의분할을 하긴 하는데 상속등기를 실행한 시점을 통해서 전에 협의분할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더라. 이때 어떤 등기 하느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자가 있고 갑에게는 A, B 둘이서 아들이 있는데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갑이 사망을 하는데 이 집이 2억짜리고 갑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상속은 1대1로 가져가면 되겠죠. 1억 1로 가져가면 되는데 등기하기 전에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우리는 A가 2억 다 갖고 안 갖기로 협의를 했어요. 협의는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했죠. 이때는 2순위로 바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바로 해버리는데 A가 상속인인가요? 예, 네, 그럼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단독 상속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혼자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가죠. 원인은 상속, 원인 일자는 개시일 똑같은 겁니다. 협의분할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으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다만 상속등기 실행한 이후에 뭐가 들어왔대요? 협의분할했답니다. 그럼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등기 끝납니다. 둘이 상속 같이 받았죠? 근데 이 순위로 A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했어요. 이게 무슨 등기다? 요거는 공동 상속 등기네요. 실행한 이후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A가 2억 갖기로 했고 B가 안 갖기로 협의를 했어요. 그렇게 어떤 등기 합니까? 이게 문제인데 요 공동 상속 등기할 등기 원인은 모르고 기재했고 상속 원인 일자는 상속 개시일자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 써먹었어요. 개시일자를 쓰고 나서 이제 협의문화를 했다 등기해 줘야겠네요. 이렇게 요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무슨 등기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일단 이 등기를 말 써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2의 부기 1호로 2번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신청을 할 것이고 A 단독 소유로 경정하더라.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경정할 때 원인일자는 상속 개시를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럼 상속도 써먹는 게 아니라 여기는 협의 분할일을 적은 다음에 오케이 소유권에 무슨 등기 하실 것 경정 등기 신청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왜 경정이 될까? 등기 끝난 이후에 협의한 거니까 변경되는 게 아닌가요? 물어보고 계신데 변경이 경정이라는 거예요. 왜 경정을 할까? 민법 공부할 때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민법 공부할 때 소급표 공유물 분할 시에 소급표 아, 빨리 없다가 원칙이에요. 없다가 원칙인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딱 하나가 바로 공동상속재산은 분할 시에 소급합니다. 상속일로. 그럼 나는 협의 분할했나요? 이 분할한 효과는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게 돼 있어요. 그럼 분할은 이때 셋을지연정 사망일로 소급해버리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이 돼버려 후가 돼버려요. 전이 돼버리니까 경정등기라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법정 지분대로 등기 실행한 이후에 찾았어요.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협의 분할일을 등기 원인 일자로 기재하여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왜 경정이 되어 있느냐? 상속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이때 분할한 효과 언제로 가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기 때문에 이때 경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변경 등기 하면 틀려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문제에서 21행가 나오기를 상속 등기 실행한 이후에 협의 분할한 경우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어요? 이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내고 들어오지 친절하게 상속은 단독 신청합니까? 네. 이거 내는 시기 지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효유분할을 그 위주로 반놓고 넘어가시고 첨부 정보는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다섯 번째가 토지 수용. 토지 수용 있는 경우는 아까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등기 하시고 등기된 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전 등기니까 어떤 땅을 수용하더라? 등기 된 거죠. 이제 수용권자가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인데 수용하는 경우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 등기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관공서가 수용하게 되면 이때는 촉탁이 됩니다. 그럼 단독 신청은 등기 의무자 올 필요 없고 촉탁은 믿을 수 있죠. 그럼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나 또는 인감은 제출할 필요 없는 게 원칙이고 대신에 가져갈 서류의 경우는 일단 수용은 협의가 원칙이니까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협의 성립서 또는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재결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협의서나 재결서가 등기 원인 정보로서 제출을 해야 되고 이거와 별도로 내야 될 서류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증명서면이나 또는 공탁서가 들어가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절차가 됩니다. 보상금 지급서면 공탁서라는 얘기는 소유자에게 돈 줬나요? 네, 그 돈 내나 확인을 위해서 내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상금만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다고요? 보상금만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보상금 지급한 날이 바로 수용한 날 수용 개시일자 되는 거예요.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 등기 할 거 다 한 다음에 수용권자 등기라고 딱 봤더니만은 어이구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수용이 됐어요. 너무 어려웠나?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럼 수용이 빠른 거예요? 사망이 빠른 거예요? 사망. 네? 사망이 빠르죠? 네. 당연히 주무시지 않으셨구나. 자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만. 자,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다시 졸았구나 금방. 자, 앞서 배울 때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했을 때 매매가 빠르면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더라. 사망이 빠르면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제가 상속받은 땅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사망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사망이 빠르면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야죠. 안 하면 중간 생략돼 버리니까. 근데 수용권자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 돈 받고 등기 안 하고 이사가 버렸습니다. 등기하러 와라 그러니까 와요 안 와요? 안 하면 그냥 등기해 갈 수는 없으니까 등기 하긴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안 해주게 되면 대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수용권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거나 각종 변경이나 또는 경정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절차인데 이게 조금은 중요한 거예요. 상속을 대위하라는 얘기는 뭐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기 때문에 이걸 건너뛰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박스에서 청구정보 밑에 보니까 토지 표시와 또는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와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더라 찾았어요. 상속을 대위하라는 얘기는 뭐가 빠르기 때문에 사망이 빠른 게 건너뛸 수 없다 보니까 대위까지 해준 다음에 등기하는 것이 절차가 되고요. 네,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다른 원래 직권말소인데 수용권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 모든 권리 원칙은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직권 말소 못하는 것은 먼저 나온 것이 지역권 등기. 이때 지역권은 유역지입니다. 유역지가 수용되는 경우 지역권 소멸하지 않게 돼 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수용되기 전에 존재하던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 말소 못하며 수용되기 전에 존재하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받았다거나 또는 경락 대금을 완납하고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하지 못하게 됐다 나와 있는데 묶어버리자고요. 요것도 소유권인가요? 소유권 다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말소가 안 되는데 수용 전 수용 후 수용 전에 들어온 소유권은 살아있다는 얘기는 선순위 소유권은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말소 못할까 그러면? 말소 안 되는 이유는? 자, 아까 올 배울 때 변경 등기할 때 이의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주기 등기 또 뭐야? 주기 등기 하나만 얘기하지. 자,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 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기억나세요? 부기등기 옛날상 놔둬라 지워라 부기부기 주말 붉은선으로 지워라 주등기는 지우지 않는다.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언제나 주등기는 옛날 주인 지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어려웠나? 아까 부기등기를 싫어하고 옛날상 지우라 그랬고 주등기 지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니까 옛날 주인을 지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놔두는 겁니다. 옛날 소유권은 그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묶어놓으시고 지역권은 어떤 성질이든 수반성 때문에 말소가 안 되므로 얘는 두 개는 외우셔야 돼. 뭐하고 뭐 다 묶어서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 두 개를 제외한 남을 다질 거 말소예요. 하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인정한 거 이거 살아있긴 한데 이건 뭐 나올 건 아니니까 이 두 개 외우시고 나머지 다질 거 말소입니다. 수용 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수용 전후를 떠나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다 직권 말소예요. 그 많은 걸 다 외울래요? 두 개만 외울래요? 이게 답이에요. 답 이게 섞어놓으면. 그래서 24회 때 다음 주 수용 있는 경우 직권 말소 못하는 것은 수용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이게 답이에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유증. 유증은 시험에 참 여러 번 나왔는데 유증은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가 유증이에요. 유증은 단독행위인데 둘로 세분해서 유증은 포괄 유증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증이 있더라.
포괄리 적용받은 경우는 물권 면책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물권 면책을 말씀하게 되고 특정 의정받은 경우는 여기 등기를 해야 주임받기입니다. 포괄리종은 유언자 사망 시 물권 면책이 있는 반면에 특정 의정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참고해놓고 옆에 간단히 써놓으시고요. 유증월도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신청은 반드시 공동의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이. 공동신청할 당시에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하고 수증자 둘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동신청하는 경우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증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더라. 이제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네, 제가 유언을 남겼는데 제 유언대로 집행을 해달라고 한 명, 두 명, 세 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 유언 집행자가 지금 세 명이 있죠. 여러 명일 경우에 유언대로 등기하려면 유언 집행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언대로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 여러 명일 경우는 전원이 전원명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전원이 전원명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수증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예요.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여긴 있답니다. 이게 상속과 다른 점이에요. 아니 이거 때 받치고 있으면 고인돌이 돼버리니까 때 이 받치고 있으면 고인돌이잖아. 이제 떼라고. 자, 아, 이 고인돌이 또 뭔지 몰라서 옛날 고대 시대 때 묘지 이렇게 돌 얹어놓으려고 하는 자, 자, 떼야 돼 이거 고인돌 되는 버린다. 자, 자 그럼 이제 맞아가죠. 아까 상속은 지음만 등기할 수 없다 그랬죠. 유증은 지음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상속이기는 서로 알아야 몰라요. 알면 전원명의로 가고 너만 하지 말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두 분에게 유증을 남겼어요. 둘이 가지시라고. 두 분이 알면은 전원이 전원명의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서로 모르는 경우는 지분만 등기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은 서로 알 때까지 평생 등기하지 말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경우 혼자 갈 길은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분만 갈 수 있는 것이 여기 예외 규정이에요.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죠.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경우에 유증의 경우는 이제 등기된 거 받을 수도 미등기도 가능한데 미등기 유증 받은 경우하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 이제 등기하는 과정이 달라요. 미등기 받은 경우는 포괄 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유증 받은 경우도 있는데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미등기 저 보존 등기할 때 신청할 자격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하고 상속인하고 포괄 승계인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더라. 그럼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인가요? 네, 그러니까 수증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할 자격이 인정해 줍니다. 근데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보존 등기가 안 돼요. 이건희 씨가 여러분에게 미등기 토지를 하나 유증을 한 경우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지금 이건희죠. 그분이 사망하게 되면 여러분이 소유권 등기 해올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문제예요.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대장상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예요? 이건희. 그분의 상속인이세요?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신랑 이건인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분의 포괄승계인이에요? 아니니까 보존등기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럼 대장상 소유자 사망했을 때 그대의 상속인이 있겠죠. 그럼 이건희 씨가 사망하게 되면 이건희 씨의 상속인인 이재용 앞으로 즉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직접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틀리다 보니까 24회 여기도 25회 아까 지문으로 출제한 적이 있었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의 경우는 이제 똑같이 응용할 것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하더라. 매매가 빠르죠. 마찬가지로 유증이 들어온 경우도 유증이 빠르기 때문에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데 상속인들이 모르고 상속등기를 실행해버립니다. 단 상속등기를 실행해버린 때에는 나중에 넘겨줄 경우에 이 등기를 말소하고 넘겨줘야 되느냐 그냥 넘길 수 있느냐요. 어차피 할 필요 없는 거지만 해놓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넘겨주면 끝나는 거지
말소할 필요는 없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24의 기출 문제 두 문제를 냈어요. 24에 등 여기서 요가 24에 나왔던 답이 됐던 것이 등기된 걸 유증받은 경우에 등기된 부동산 유증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상속 등기를 실행하여야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상속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원칙이고 설령 실행이 된 경우는 그냥 넘겨주라는 얘기지 원칙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두 개를 나눠서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여기가 문제가 잘라놓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신청정보 기록사항 가기 전에 여기 가등기란 말 나오는데 유증에 가등기 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유증에 가등기 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가등기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에요? 장차 본등기할 목적이죠. 크게 놓고 보게 되면 본등기할 수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에요.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할 수 있고 본등기가 안 되면 가등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유증요건 언제 발생해요? 사망 후에 발생하니까 사망 전에는 유언요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럼 가등기할 수 없다요. 사망한 후에는 본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언자 사망하기 전에는 가등기 허용하지 않지만 사망한 후에는 본등기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도 허용을 하므로 유증이한 가등기는 유언의 사망 후에만 가능할 뿐 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등기 원인은 뭘로 기재할 것이냐? 등기 원인은 유증이 될 것이고 원인 일자는 원칙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 정리 원칙이 돼 단 유증의 조건이 붙은 경우와 기한 붙은 경우 조건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을 기재하게 되고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를 적는 것이 이게 예외규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더 유증에 의해서 이 유증의 내용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 침해 시 등기를 허용할 것이냐 각하해 주느냐요.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실행해 주는 건지 각하하지 않아요. 유류분을 침해해도 나중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보니까 유류분 침해도 각하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이 뭔지는 아시죠?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 제첩이 있는데 제 10억짜리 건물이더라 제가 사망하면 제 처가 상속 다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 이 처보다는 첩이 더 좋아서 10억을 첩을 다 주라고 유증을 남겨버린 경우 그럼 배우자 10억을 못 받아도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럼 자기 지분이 10억 받을 게 있었죠? 그런데 반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유류분이에요. 그럼 10억을 다 주라 했다 할지라도 일단 유류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등기는 실행해주고 나중에 반환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침해도 등기 각하하지는 않는다까지 보시면 되고 여기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24에도 두 문제까지 나오고 아까 우리 기출문제 풀어볼 때 지문 계속 나오듯이 여기 거의 매매 나온다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가장 많이 나와도 여기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또 지문이나 문제 또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이 나온다니까 참고 좀 하시고 여기를 왜 가장 많이 낼까? 네? 유증을 민법 공부할 때 배웠나요?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까지 배웠지 그 이상 안 배웠잖아요. 네. 여기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공부 다 된 거를 물어보면 틀릴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래, 민법에서 제대로 안 배운 것들을 골라가면서 내요 여기를. 그래서 꼼짝이 맞지. 민법 공유를 공부 다 했는데 빵빵하게 했잖아요. 민법 공유는 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다 배웠잖아요. 그걸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 누가 했느냐야. 근데 합의는 꼼꼼하게 공부했어요? 합의는 설렁설렁 전원 나갔잖아. 그러니까 합의를 잘 내는 것도 여기서. 그러니까 민법이랑 엇갈리게 자꾸 내더라고 문제를. 그러니까 민법에서 많이 한 것들을 잘 안 내고 안 다른 것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또 신탁 민법 공부를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안 했죠? 여기도 잘 내요 신탁. 작년 한 문제 나왔는데 작년 한 문제 나온 것은 여기 안 실었어요 일부러. 문제 못 실었어요. 실었다 그 문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한 10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뺐는데 아 문제될 감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요번에 나온 신탁 문제가 옳은 것을 물어보고서 보기 4개를 무진장 어렵게 냈어요. 답은 되게 쉬웠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문제 풀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일부러 뺐습니다. 아직 문제 보려고. 어제는 신탁 등기 이론이나 듣자고요. 신탁이란 것은 소유권을 맡기는 게 신탁일까 넘기는 게 신탁일까? 예? 다 넘긴다고 그죠?
맡기는 건데, 그죠? 그럼 맡기면 어떤 능기 할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다르잖아, 자. 에?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말을 껴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맡기고 넘기는 건, 넘긴다는 게 소유권 넘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소유권 이어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맡기면 못 넘기할 거예요. 예? 네? 그럼 그게 할 게 없잖아요. 맡긴다 말라고 하면. 물건을 맡기는 건 임치라고 불러요. 임치. 동산 임치는 등기할 게 아니니까 맡긴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소유권을 넘기는, 그래야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건 보면 알아요, 이제. 참, 이 어감 깨는 게 쉽질 않아요, 그죠? 신탁은 맡긴다, 넘긴다? 넘기는 거죠? 7월 달에 또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 아유. 나중에 분명히 또 맡긴다는 사람은 나오네, 두고 보자고, 이제. 자. 신탁 등기하게 되면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오라고 들이서 신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위탁자 갑으로부터 수탁자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신탁입니다. 그럼 신탁할 경우는 갑각으로 왜 신탁을 하는가 정해놓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왜 신탁을 하는가 목적, 신탁하는 기간, 그 다음에 이 신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누가 받을 것이냐, 수익자가 난 상 우리 아들놈 줘라라고 정해줄 수도 있고, 신탁관계 종료 사유 뭐 등등등을 적어놓은 내용이 있을 텐데, 이런 적은 내용의 서류를 신탁원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신탁원부를 통해 등기하는 것이 내용인데, 신탁등기 신청할 때 요 이전 등기는 원칙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등기 안 해가게 되면 위탁자하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할 수 있어서 원칙은 단독 신청이 원칙이 돼. 아, 그 책에다 있어요. 쓰지 마시고 체크만 하세요, 그냥. 어차피 안 볼 거 뭐 하려고 열심히 써요, 집에 가서. 책에다 그 체크만 쭉쭉 치면 되는데, 원칙 단독이 원칙, 공동이 원칙? 단독이 원칙이고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럼 등기할 때 차이점은 등기부터 먼저 실행하니까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소유권이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부를 딱 닫아버리게 되면 을이 가져온 이유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요. 어떻게 왜 가져온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가는 쪽에서 여기다가 을이 가져오는 신탁 목적입니다. 신탁 등기라고 기재가 들어가고 갑과를 신탁한 내용이죠. 요 내용. 요거를 적어줘야 돼, 여기다가. 적어주는데 양이 많아지니까 궁금하면 이거 떼보라고 신탁원부 제몇 호라고 적어주고서 신탁원부끼리 모아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딱 열어봤더니만, 을에게 소유권 넘어왔네. 어떤 목적이래요? 신탁 목적이래요. 내용이 궁금해요. 이거 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신탁원부 내용은 냉정히 따지면 등기부에 적을 사항을 따로 떼놓고 보관하죠. 이런 장부를 뭐라고 부르느냐? 광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광의의 등기부. 그럼 등기부를 이용을 해서 보관도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여기에 차이점인데, 이 두 개 등기는 하나의 등기일까? 별개의 등기일까? 예? 자신있게. 하나의 등기. 왜? 순위번호가 하나니까. 하나니까. 그건 하나의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올 것이고, 신청서 몇 장 내야 될까요? 하나의 등기니까 신청서. 한 장을 내야죠. 동일한 정보, 즉 한 장의 신청 정보로서 동시 신청하는 것이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한 건에 같이 들어올 등기를 따로따로 신청하게 되면 등기는 각하다 갑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신탁 등기의 모양새가 될 텐데 몇 개 더 보내면 책 줄쳐드릴게요. 갑과 을이 신탁을 하는 경우에 맡기는 부동산이, 즉 신탁하는 부동산이 주택도 있고 빌딩도 있고 건물, 토지까지 해서 하나, 둘, 셋, 세 개 신탁을 할 경우에 요 신탁 업무를 세 개를 내야 되느냐, 하나를 묶고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신탁 업무 세 개를 가져와라, 하나를 가져와라. 아니, 배운 대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신탁 업무 등기부예요. 예. 네. 그럼 등기부 작성의 기본 원칙은 1부동산, 1등기 주의니까 부동산이 몇 개가 있더라? 세 개면 신탁 업무도 세 개를 내지 따로 묶고, 하나를 묶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이번에 갑과 을이 신탁을 하는데, 을에게 맡기긴 맡겨요. 근데 부동산이 몇 개예요? 세 개 다 맡기자니 불안해, 혼자 맡기기는. 을, 병, 둘이 맡아라요. 수탁자가 지금 여러 명이죠? 네. 여러분도 신부름 보낼 때, 애비들하면 아들놈 신부름 보내자니, 애가 좀 어리버리해가지고서 사고 칠 것 같은 경우는 나들하면 딸내미까지 같이 보내지 않나요? 둘이 갔다 오라고?
아닌가? 그럼 수탁자 몇 명이에요 지금? 두 명. 이럴 때 소유권을 뭘로 볼 것이냐 이 문제예요. 수탁자는 이건 소유권이 합유다라고서 규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합유. 수탁자 수인일 경우 소유권 합유인데 24회인가 나오기를 수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소유권 공유로 한다. 띵 틀린 말이니까 합유입니다. 누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책 다 줄쳐드린다 그랬었죠. 누가 소유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가 소유자가 됐죠. 그럼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인데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해놓은 목적이 있게 되면 이 신청한 등기가 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가립니다. 수탁자 신청한 등기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나눠서 부합하는 경우 등기 실행을 해주겠지만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당하는 것이 여기의 차이점이에요. 부합하는 경우만 등기가 들어가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자 갑의 소유권에 이제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수탁자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위탁자 소유권 압류나 가압류는 이건 안 되고 이건 가능하대요. 그래서 소유권을 맡겼다고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맡겼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위탁자가 돼버리잖아. 맡겼다는 그 이미 자체가. 그래서 소유권 넘겼다고 이제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 주인이 누군가요? 수탁자죠? 그 위탁자 옛날 주인이잖아요. 이건 압류가 압류가 안 돼요.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등기 신청할 때 그러면 계약서에 검인 받을까요? 검인은 받아야 되고 농지취득자였으면 첨부할까요? 첨부? 한다 안 한다? 예, 안 하겠죠. 토지거래 허가는 첨부할까 안 할까? 허가증은 해야 되겠죠. 이제 배운 대로 채워 가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내 기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검인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모든 계약을 통해 소유권 넘어갈 때 신탁 계약을 통해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검인 받아라. 신탁은 소유권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농지가 소유권 넘어가니까 농지 취득세였으면 당연히 내야죠. 그럼 허가는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 신탁 돈 받고 넘긴 건 아니잖아요. 그럼 허가증은 필요하지 안타리 풀고 가는 게 유령인 거예요. 언제 받는 이유만 알면 되는데 자꾸 이걸 외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언제 받는 건지 알면 답이 떨어지니까 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책 줄쳐드릴게요. 좀 기다리시고. 네, 신탁부동산 합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분할할 수 있을까? 합병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끼리 된다 뭐. 아유, 열심히 틀렸는데 뭐. 자, 된다. 하나, 둘, 셋. 어떻게 알았지? 이건 안 돼요. 분필 될까? 안 될까? 오케이. 잠이 깨셨나 보다 사장님이 드디어 목소리 커진 거 보니까. 자, 합병은 안 되죠. 분할은 가능해요. 합병은 제한서에 있어요. 아까 우리 별 합병하는 토지상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제 지역권 이 외에 합병할 수 없다. 그럼 얘는 신탁은 합병이 안 된다. 딱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근데 분할은 제한이 없어요. 분할은 제한이 없다 보니까 분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의 필지가 있을 당시에는 신탁원보도 몇 개? 한 개가 있다가 둘로 분할했네요. 네. 신탁원보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련의 과정인데 밑에 보자고요. 신탁이란 것은 신청 절차 보니까 143페이지에 단독이 원칙, 공독이 원칙,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반드시 동일한 신청 정보로 동시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두 번째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일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붙자 좀 지워주시고 이를 각하해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데 따로 들어온 게 각하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신탁임이 판명이 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 같이 들어올 게 같이 안 들어온 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각하하라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등기신청서의 경우는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신탁이 될 것이고 원인은 신탁, 날짜는 신탁 계획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첨부서면에서 첫 번째 신탁원부, 등기부인가요? 등기부죠. 부동산이 3개를 끼고 신탁원부도 3개를 내다보니까 두 번을 끝부분에 다만 차리셨어요?
다만 소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탁 업무는 하나로 각각 별개로 제출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등기원인 정보 계약서예요. 신탁 계약서에 검인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겠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제출해야 되고 토지 거래 허가증은 제출하지 않는다. 왜 필요가 없더라? 유상계약이 아니니 풀고 가시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럼 소유권 넘어간다고 이해하지만 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한다 이름만이 따라 나오는데 맡긴다 그러면은 뭐 맡기는데 뭐하러 제출해? 이름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다고 이해 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신탁 목적에 반하는 등 아 답원부터 봐야지. 수탁자 수인일 경우 소유권은 뭘로 인정하더라? 합유. 그 다음에 신탁 목적에 반하는 등기 수탁자가 신청한 등기가 들어온 경우에 등기관은 이 등기가 신탁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가려요. 부합하는 경우 실행해 주겠지만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당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지 않는 등기 등에서 압류나 가압류들을 의미하는데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전에 들어온 저당권 담보가 등에 등은 경매 실행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전에 들어온 것들은 선순위니까. 그 다음에 하필 등기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되 분필 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필 등기 했다는 얘기는 토지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신탁원보다 새롭게 조제를 하십시오 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2위에 등기인데 신탁도 문제 잘 내요. 여기도. 근데 신탁은 맡긴다고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답이 안 나와요. 넘긴다 이해하고 들어가 답이 떨어지니까 신탁은 잘 봐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권 2위에 등기에서 먼저 나온 것이 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에서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 이용할 때가 지상권인데 지상권 등기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될 것이며 지상권의 경우는 공동 신청할 등기이며 반드시 적을 사항은 두 가지예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 또 하나가 범위 두 가지를 적는 게 적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수목임을 명시하게 되고 범위는 전부일 때 전부라고 적을 것이고 일부일 때는 도면천만 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 지상권의 객체가 비대 줄이쳐져 있는데 객체는 이건 외울 거 외우셔야 돼요. 객체의 경우는 일단 지상권 이중 설정이 가능할까? 이중의 지상권 등기할 수는 없다고 배웠죠. 토지 일부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일부에 가능하고 일부에 도면천만 하면 되고 항상 토지 일부나 부동산 일부랑 반대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유지분 얘가 되면 공유지분은 엇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공유지분의 지사권 등기할 수는 없겠죠. 농지에 지사권 등기할 수 있을까? 농지 지사권 등기할 수? 이건 가능합니다. 현재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는 땅에 대해서 지사권 등기할 수 있을까? 현재 토지에 건물이 있대요. 건물 있는 땅 지사권 등기할 수?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씨 건물인데 무슨 지사권을 어떻게 해? 민법 공부할 때 배웠던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에 동의등기 있다가 건물만을 매매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돼버리니까 건물 취득한 자에 바로 지상권 인정돼버리는 거예요. 지상권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써놓고 넘어가시고 옆에다가 존속기간 확정기간이 가능할 것이냐 불확정이 가능하냐요. 확정기간은 가능하고 불확정 둘 다 가능합니다. 지상권의 경우 최단만 제한을 하니까 최단이 아닌 바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존속기간을 100년 정해도 무방할까요? 네. 200년도 네. 무방하고 산에다가 철탑 세워둔 다음에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기간 정해도 무방하다 판례 입장이에요. 이 문제는 여기서 달고 나오니까 이거 조심해서 세분하시고요. 시험은 이걸로 나와요. 문제가 하나하나 지문으로 그 주셔놓은 거 위주로 잘 엮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밑에 필요적 기록상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뭐하고 뭐 목적하고 범위 두 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지역권인데 지역권의 경우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이용할 때가 지역권이고 편익을 제공하는 땅이 승역지 제공받는 땅을 유역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지역권의 경우는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도로가 있다 가정하고 필지가 두 필지가 있더라. A땅 B땅 A, B가 이제 길 좀 내주세요 요청하는 땅을 뭐라고 부르고 유역지라고 부르고 길 내주는 땅을 승역지라고 부르죠. 길을 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A가 내 땅을 다 길로 쓰시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전부 다 가능하겠죠. 난 죽어도 싫은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자 전부가 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요만큼만 써라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전부가 도로가 돼도 그만이고 일부도 가능합니다. 단 전부가 도로가 되든 일부가 도로가 되든 유역지 편역을 다 얻으니까 유역지 반드시 일필지 토지일 걸 요하는 거예요. 요게 민법 배웠던 내용이고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요번에는 길 좀 내주세요 약을 요청합니다. 자 얘도 길을 같이 내준 경우에 얘도 승역지인가요? 네. 네. 그럼 승역지는 한 필지가 아니라 두 필지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권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유역지 승역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지역권에서 승역지와 유역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떨어져도 무방하니까 상린관계를 적용하지는 않겠다라고 배운 게 그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에 유역지는 하나의 필지이고 승역지가 두 필지죠. 등기건수는 한 건일까 두 건일까? 등기건수는 두 건이에요. 지역권 어디다 신청을 해요? 승역지 신청하는 두 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한 건 요렇게 한 건에서 오케이? 그럼 신청 어디다 해라? 승역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하려면 반드시 적을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세 가지예요. 일단 지역권 왜 설정합니까? 목적 적어야 되고 목적은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관망지역권임을 명시하게 될 것이고 얼마큼을 이용합니까? 범위. 범위 적으라는 얘기는 유역지일까 승역지일까? 승역지겠죠. 유역지 범위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왜? 반드시 전부니까. 그 다음 편역을 제공하는 승역지하고 유역지를 적고 등기하는 것이 이게 내용입니다. 표시 적는 것이. 신청을 통해서 등기 떨어지는 것은 을구예요. 을구에 등기 실행해 주되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지역은 왜 설정했는가? 목적. 근데 얼마큼 빌려주는가? 범위. 그 다음에 빌려 쓰는 땅이 어떤 것인가? 유역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역지하고 승역지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신청을 통해 들어온 부분이고 요 등기가 끝나게 되면 요역진 등기관이 직권 등기하는데 직권으로 마찬가지 을구에 등기할 것이고 왜 빌렸는가 목적 얼마큼 빌렸는가 범위 그 다음에 어떤 땅을 빌렸는가 승역지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 어떤 걸 보더라도 승역지 유역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엇갈리게 등기해주는 것이 방법인데 이때 신청하는 것이 어딨냐가 문제예요. 신청하는 것은 승역지지 유역지 아니에요. 여기까지 갔어요. 관할등기에서 승역지가 관할등기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 볼 것이 그럼 길 내주는 요 승역지 원리자의 경우는 소유권자 길을 내줄 수 있을까? 소유권 이외에도 가능할까? 둘 다 가능하겠죠? 아, 이 땅 A가 소유권자가 자기 땅 이만큼 길 내주겠대요. 무방하겠네요. 그럼 이 땅을 사용하는 데 B는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를 할지라도 자기 사용수익 범위는 일부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거 무방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자 지역권 설정하게 되면 주등기일까? 부기등기일까? 이거부터 봐야지. 소유권자 설정한 지역권 땅주인이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럼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지역권은 갑구 을구 갑구, 아주 크게 똑바로 얘기해 봐요. 을구 그러지 말고 자 갑구 을구 누가 갑구라고 자꾸 떠들어요. 여기 써놓고 뭐 자꾸 물어보는데 자꾸 갑구라고 그러신 분들은 어디 갔죠? 아니요 모른다 그러세요. 아니, 등기법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은 방문학 가서 배웠다 그러세요. 자 여기서 배운 게 아니라 지역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네. 을구로 가야지. 을구로 가되 주등기냐 부기등기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을구로 가되 무슨 등기 방식? 주등기란 얘기고 그럼 을구로 가되 부기등기란 얘기입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가만 나오기를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실행한다. 맞았어요? 네. 맞았죠? 그랬더니만 24회 때 문제에서는 소유권 이외자는 지역권을 설정할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자 이건 아니고 다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역지의 경우는 마찬가지. 길을 빌려 쓰는 땅도 소유권자가 가능할까? 이외도 가능할까?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얘가 이 땅 주인이 얘가 C일 경우, 얘가 소유자일 경우 소유권 편익 얻을 수 있겠네요. 근데 땅 빌려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편익 얻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소유권자만이 편익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승역지이건 유역지이건 소유권자 하나는 것은 아니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것이 지역권 수반성 인정이 돼요? 수반성? 인정이 되죠? 그럼 수반성이 있다는 얘기는 C가 이 땅을 D라는 자에게 팔아서 유역지가 소유권이 넘어온 경우에 그럼 이 유역지의 소유권은 지금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D에게 넘어왔죠. 그럼 지역권도 이전등기 해야 넘어오느냐? 당연히 또 따라 넘어오느냐? 당연히 따라 넘어와서 수반됨으로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역권 이전등기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지역권 이전등기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모두 넘어가기 때문에. 이해갔어요? 그래서 또 한번 나오기를 유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 지역권도 이전등기를 하여야 지역권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이전등기를 하면 지역권은 따라오는 거지 소멸되는 게 아니네요. 그럼 이 D가 누구냐? 수용권자일 경우. 수용권자가 무슨 등기였어요? 아까 소유권? 이전등기였죠? 수용권자가. 그럼 이전등기 하게 되면 그 지역권은 수반에 따라오는 거지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살아요? 수반성 때문에. 아니 여기서 이만큼 넘어갈 때 바뀌었어요 또 말이? 그거 까먹은 거 아니죠? 얘도 길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권자도. 그러니까 지역권 살아있다 있듯이에요. 이건 소멸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내용 파괴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역권인데 지역권의 경우는 교재에서 관할등기소가 어디로 나와 있느냐? 승역지 관할등기소가 어디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님은 승역지 관할등기소가 관할등기소가 되는 거예요. 신청 어떠하라는 얘기 그러면 승역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적을 사항은 세 가지예요. 유역지와 승역지 표시를 적게 되어 있고 설정 목적하고 범위를 적으셔라. 등기 실행은 승역지 나와 있고 밑에 유역지 나와 있죠. 승역지 앞에다 큼지막하게 신청 승역지 기역권 앞에다 나올 때 신청 등기 실행 가운데 3번 있잖아요. 기역권에 승역지 지역권 등기용지 써 있잖아요. 그 기역권 앞에다가 큼지막하게 신청 써놓으시라고. 예. 니은번 유역지죠? 네. 앞에다 직권. 신청하는 것은 어디고? 승역지. 직권 등기는 유역지. 그것만 구별하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전세권 다시 또 보도록 하죠.